안녕하세요. 커피에 대한 모든 것 월간커피 매거진의 컷이터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커피 전문지 월간커피 내용을 소개하는 월간커피 시간에는 2023년 5월에 발행된 문커피 베리에이션입니다. 커피 하나만 빠졌을 뿐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등 더 다양한 색깔을 담을 수 있는 매력적인 논커피 베리에이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논커피 베리에이션은 무엇이 있을까요? 레모네이드, 딸기라떼, 바나나 스무디 등 되게 다양한데 사실 매장에서 필요한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어떤 게 또 인기 많은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월간커피에서 빅데이터로 트렌드를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언급량을 보여주는 거지장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고요. 최대한 정확하게 검색을 하기 위해서 검색어는 메뉴, 포함어에 카페, 제외어에는 커피,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미지로 보시면 표지 1에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위는 음료, 2위 술, 3위 에이드 등 다양한 키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참고할 내용이라면 3위 에이드, 5위 라떼, 7위 차, 8위 요거트가 있습니다. 논커피 메뉴로는 순위 차이가 있지만 실제 데이터 차이는 얼마 안 나는 에이드와 라떼가 인기 많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떼와 에이드 키워드로 또 별도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라떼에서는 말차, 크림, 토피넛, 아이스크림, 딸기 등이 있었고요. 에이드에서는 레몬, 자몽, 청포도, 오렌지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커피 트렌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자주 받는 질문이 요즘 메뉴 트렌드가 무엇인지 꼭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요즘에는 메뉴 트렌드가 딱히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흑당이라든지 달고나 라떼와 같은 명확한 메뉴들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특정 메뉴들이 있진 않고요. 오히려 제철 과일 등이라든지 기본 메뉴들, 딸기 라떼와 같은 기본 메뉴들을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철 과일이 정말 맛있을 때 잘 사용하시면 좋고요. 대신 맛이 없어지는 시기에는 또 타이밍을 잘 보셔서 빠지고 다른 메뉴를 도입을 하시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간커피 5월호 논커피 베리에이션은 챕터가 총 3개로 나눠져 있고요. 오늘은 챕터 1 메뉴 및 주제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커피 베리에이션의 기본 유형입니다. 월간커피에서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라떼, 주스, 에이드, 스무디와 프라페, 그리고 마지막은 차입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베이스인 우유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만드는 논커피 메뉴는 라떼죠. 각가지 재료가 우유와 만나 부드러운 식감이 강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일, 곡물, 구황작물, 채소, 찻잎 등 조합을 할 수 있는 재료에 한계가 없어 다양한 메뉴 개발에 용이하고 향신료라든지 시럽을 첨가해서 감칠맛을 더하거나 여러 재료를 혼합해서 새로운 맛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라떼에 첨가하는 원재료를 직접 가공하기 어렵다면 시판 음료 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이때 해당 플레이버의 제품을 최대한 많이 맛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재료 업체에 따라서 추구하는 맛의 뉘앙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드셔보셔야지만이 원하시는 맛의 메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달콤한 크림을 올린 크림 라떼가 인기가 좋은데요. 논커피 음료 역시 크림이 올라간 다양한 베리에이션 라떼가 대세입니다. 풍성한 크림은 음료의 단맛을 한껏 끌어올리고 라떼를 더 부드럽게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메뉴와 어울리는 재료를 활용해 크림을 직접 만든다면 우리 매장만의 시그니처 메뉴 또한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유의 색다른 풍미를 끌어내고 싶을 때는 두 가지 이상의 우유 블렌딩도 가능하니까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스는 과일이나 채소를 착즙하거나 통째로 갈아 만듭니다. 과일은 시즌에 따라 제철 과일로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익은 정도나 당도에 따라서 설탕이나 다양한 시럽을 적당히 첨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일이 이미 충분히 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료는 더 달아야지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철이 아니어서 생과일로 주스를 제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얼린 과일이나 과즙을 가공해 만든 퓨레, 미리 착즙한 농축 과즙을 활용하면 됩니다. 두세 가지 과일을 혼합한다면 더 다양한 맛을 낼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추천은 기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철 과일을 시기가 딱 맞을 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이드는 레몬, 오렌지 등의 과즙에 물이나 탄산수를 넣고 설탕, 시럽 등을 더해 달콤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로 더운 여름철에만 판매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통해 사계절 사랑받는 음료로 거듭났습니다.
독특한 재료 혹은 직접 만든 과일청을 활용하거나 여러 가지 티를 혼합하면 보다 특색 있는 에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에 비해서 비주얼 또한 좋으니까 다양한 에이드를 만드는 것은 카페 메뉴, 객단가를 올리는 데에도 정말 좋습니다. 스무디는 살짝 얼린 과일 혹은 주스에 얼음과 우유, 요구르트 등을 넣고 갈아 만든 음료입니다. 슬러시보다는 얼음의 알갱이 더 곱고 맛이 진하다는 특징이 있죠. 과일을 미리 얼려서 사용하면 얼음과 시럽을 따로 넣지 않아도 진하고 생생한 과일 본연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얼음을 넣어 차갑게 식힌다라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프라페 역시 얼음을 넣고 갈아 차갑게 먹는 음료입니다. 스무디와의 차이점은 우유나 아이스크림 베이스에 다양한 부재료와 시럽, 파우더 등을 넣어 만든다는 것인데요.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폭넓은 맛을 구현할 수 있으며 평범한 재료로도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 특색있게 메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얼음이 갈린 음료를 제조할 때 주의점은 부재료의 수분 함량과 밀도에 따라 우유나 요구르트 등의 베이스와 얼음의 양을 조절하고 블렌더의 강도를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부재료의 특성이나 베이스와 얼음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눈대중으로 계량한다면 결과물이 묽거나 곱게 갈리지 않아 원하는 질감을 구현할 수 없고 원재료의 맛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느낌을 주는 차는 롱커피 메뉴에서 더는 빠질 수 없는 메뉴입니다. 이전에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차는 커피 섭취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한두 가지 정도 준비를 해놨는데요.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가치 소비가 중시되면서 기본적인 전통차, 호구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차 메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커피와 같이 싱글 오리진 차를 의미하는 스트레이트 티, 여러 재료를 혼합한 블렌딩 티, 우유나 시럽 등의 부재료를 첨가해 만드는 티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이어서 논커피 베리에이션 주재료 파헤치기입니다. 좋은 맛은 좋은 재료에서 나온다. 이 한마디만 머릿속에 새겨도 맛있는 논커피 메뉴는 반 이상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재료들과 각각의 특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미료에는 정제설탕, 비정제당, 대체당이 있습니다. 정제설탕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재료로 사탕수수나 사탕무 등 단맛에 내는 원재료에서 자당 성분만 추출해 만든 감미료입니다. 비정제당은 사탕수수즙에 당미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졸여서 만든 감미료입니다. 당밀, 미네랄, 비타민 등의 여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최근 당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제당 대신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정제당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고 유통기한이 약 1년으로 짧습니다. 또한 특유의 달콤 쌉싸름한 맛과 풍미가 있어서 원재료의 맛을 해칠 염려가 있으니 메뉴를 만들 때는 꼭 사용해보시고 메뉴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당은 최근 가장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설탕 대비 단맛의 강도가 적게는 200배에서 600배에 달할 정도로 강하고요. 충분한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단맛은 좋지만 설탕에 비해 지속력이나 바디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전히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접하시고 이에 관련된 정보를 고객에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유제품입니다. 우유와 유크림이 있습니다. 우유는 논커피 베리에이션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죠. 같은 우유라도 가공 방법과 제조사, 원산지에 따라 맛이 다르기 때문에 꼭 마셔보셔야 합니다. 식물성 우유인 대체 우유 또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많은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들고자 하는 메뉴의 맛을 꼭 확인을 하셔야지만이 원하시는 그리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크림 라떼가 인기를 끌면서 유크림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 함량이 높을수록 거품을 올렸을 때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유지가 됩니다. 고소한 맛과 크리미한 질감을 내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지방 함량이 적은 것도 좋습니다. 휘핑크림은 유크림에 첨가물을 소량 더해 쉽게 휘핑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단 유크림에 비해 느끼하고 텍스처가 미끌거리면 풍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음료 베이스 종류에는 파우더, 시럽, 농축액, 퓨레, 잼이 있습니다. 파우더는 소비기한이 길고 실험 보관에 유리합니다. 계량도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충분히 잘 녹여내야지 고객들이 마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시럽은 과육이 씹히지 않는 묽은 액상 형태의 음료 베이스를 말하고요. 농축액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럽보다 점성이 좀 더 강하고 작은 과육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펌프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계량이 쉽습니다. 퓨레는 채소나 과일을 갈아 채로 걸러 걸쭉하게 만든 소스를 말하고요. 잼은 잘게 썬 과일에 다량의 설탕을 넣고 졸여 만든 음식입니다. 둘의 장점은 과육의 형태가 살아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토핑 사용에도 유리합니다. 2023년 5월호 특집 논커피 베리에이션 내용은 어떠셨나요?
더 이상 카페에는 커피만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논커피 메뉴와 베이커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맛있는 제철 과일을 잘 활용을 하고 다양한 부재료와 크림 등으로 우리만의 시그니처를 만들 수 있다면 내 카페의 브랜딩에도 도움이 되고 매출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는 월급커피 5월호 챕터 1의 내용만 다뤘지만 챕터 2에서는 논커피 메뉴 개발 완성도 높이기와 챕터 3 커피 말고 논커피 카페 인터뷰 그리고 브로그로 각양각색 논커피 음료 사례가 잡지에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저희 월간커피 5월호도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커피 메뉴 같은 경우는 저희 커디터에서도 1분 카페 메뉴 레시피라는 재생 목록으로 다양한 레시피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월간커피 내용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커피뉴!